오케이. 자, 그래서 미래엔 숙제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안 푸는 거는 없지 싶네요. 자, 그래서 팝 퀴즈. 뭐 했냐 하면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란 얘기는 얘가 뭔 소리 하고 싶고 끄낼기 표시해봤더니 이거는 필요 없겠네. The woman who is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그거 해야죠. 그건 뭐예요? teacher. 그렇죠.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다. 해석하면 어떤 누가 뭐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워먼은 나의 티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The woman wearing glasses. 그러면 wearing은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도 될수 있고 얘가 동명사도 될수 있었는데 현재 분사란 말은 뭐가 뭐 됐단 얘기입니까? 분사란 동사가 되었단 얘기죠. 그러면 워먼이 웨어를 하는 거야? 웨어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이 아닌 현재 분사 ING형으로 구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해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 Romeo and Juliet is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Shakespeare. 얘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문장은 해석 바로 하면 될 텐데 뭐는 뭐다? 쓴 책이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졌던 됐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에서 집필된 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책인 건 팩트죠? 지금 뭐가 똑바로 잘생겼단 얘기하는 거야? 이즈가 잘생긴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이 쓰여졌던 건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 지금 뭐가 똑바로 잘생겼다? 워즈가 똑바로 잘생겼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바로 뭐? Which was. 그러면 written은 write로부터 왔고 write가 쓰다인데 지금 꾸며주는 게 the book이죠. the book이 write를 하는 거야? write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무슨 형? PP형, 과거 분사형으로부터 구분받아야 되겠죠. Written by Shakespeare. Romeo and Juliet is a book written by Shakespear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예, 받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 you know the boy that is playing basketball there?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럼 앞에서부터 끊어 읽기 하겠습니다. 누구는 뭐 하니? 너는? 아니. 뭐를?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저기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 is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is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건다면 뭐랑 뭐를 보고 the boy가 앞만 길어봤자 he라는 점. 그리고 지금 내용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보이가 농구를 하고 있는 건 어느 시점이야?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언제 무슨 형? 진행형 됐습니까? playing 마찬가지 뭐로써 현재 분사로서 보이가 플레이를 한다 플레이를 당한다 그렇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이 아닌 ING형 능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played 같은 게 와서는 안 되겠다. 2번 칼리라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춤추고 있는 소녀는 누구다? 내 여동생이다. 이건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거 하면 뭐가 돼? 그렇죠. She is my sister가 될 거고. 그러면 she를 쭉 풀어놓으면 되는 거죠? 일단 she는 뭐 대신 온 거고? The girl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춤추고 있는 시점이 언젠 것 같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뭐, who is 해도 되고, 당연히. that is 해도 상관없을 거고, 날려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건,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걸 만들라는 얘기겠죠. 분사에 명사 수식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강조의 do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 다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자, 그래서 2과에서 뭘 배웠어요? 배웠죠?
그렇죠. It that 강조구문. 예를 들어서 뭐 I met her 뭐 at the park. At the party 하긴. 그다음에 뭐 last night. 그다음에 뭐 할까? 아따 말 붙였다 그쵸? 됐습니까? 누가다? 아이가 met 했다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그 다음? when 그 다음? why 뭐를 위해서? 그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나는 그녀를 어젯밤에 그의 뭐 누군지 모르겠다 어떤 또 다른 남자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파티의 서장에서 만났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에다 밑줄 거라 그러면 At the party last night for his birthday celebration 그렇죠 이런 것들 모두 될 수 있는데 지금 밑줄 못 그은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사에 that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는 걸 지금 3과에서 배운 거고요 얘 빼고 강조하는 거 이거 강조받고 싶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얘 쳐다봤어요? 얘 왜 쳐다보는지 알죠? 그렇죠 그럼 바로 나였어요 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It was I that met her at the party last night for his birthday celebration.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that은 it was를 한 얘 쳐다보라고 한 이유죠. It is가 아니고 뭐니까? It was I that met her at the party. 얘가 궁금하면 뭐 it was her that I met at the party 이렇게 쭉 하는 거 이때 강조 구문이었죠. 그러면 얘가 강조받을 때는 that 대신에 who 얘가 강조받으면 that 대신에 whom, who 얘가 that 대신에 where that 대신에 when that 대신에 why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아 말고 이거 내가 진짜 만났어 하고 싶어 내가 진짜 만났어 하고 싶으면 이제 I really me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쓰고 뭘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진짜 만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매 속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매 속에. 디드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만났다 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된다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이거 말고 동사의 강조를 do, does, did가 할 수 있고 매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did 꺼내고 did가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진짜 만났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과의 강조의 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did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본동사라 그러죠. 내가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id you do? 이러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본동사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조동사라 그러죠. 의문 조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밑줄을 꺼줘야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게 뭐예요? 얘하고 같은 애가 아니야. 얘는 뭐가 된 거야? 얘는 얘가 된 거야. 그렇죠?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id가 들어가서 did you? 하니까 뭐 하는 말 됐어? 묻는 말 됐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나는 숙제를 안 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조동사라 그러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얘를 보고는 조동사 중에서도 무슨 조동사? 부정 조동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did you do 할 때 did를 보고는
의문 조동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did you finish it?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끝냈어. 만약에 finish 했다 그러면 B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Yes, I did. Yes, I did.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동사라 그러죠. 뭐 대신 왔으니까? Yes, I finished it. 대신 왔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배웠어. 이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다섯 번째. I do like it. 나 진짜 그거 좋아해.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강조의 do라고 한다. 두가 총, do, does, did가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조의 do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최고 난이도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쓰임이 다른 거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거 다 설명 안 한 적 없어. 맨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1, 2, 3, 4가 구분이 돼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뭐 하나 덧붙여서 강조의 둘을 덧붙여서 그래서 다섯 가지 둘을 뭐 다섯 가지 또는 뭐 얘들은 둘 다 조동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 또는 네 가지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했었다 라는 두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d you do?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라면서 맨날 초딩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야? 하다시에요. 하다시 중에 두 더는 디 중에 뭐야? 디드잖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do? 여속에 들어있던 did 이걸 보고는 의문 조동사 그 다음 안 했다 할 때 didn't.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1 때 난 안 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녀석은 뭐예요? 1번이야. 1번 본동사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야. 됐습니까? 근데 did you do 해서 했니? 뭐 여기다가 뭐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게 되잖아. 이러면 뭐 먹었니가 될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거 다른 동사 넣으면 본동사 딴 거 넣으면 뭐 읽었니가 될 거고. 그 자리에 있는 두를 보고는 본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100% 나옵니다. 둘을 구분하라는 거.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문장들이에요. 1번하고 2번. 그래서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원래 문장은 뭐 이거 끊어있게 해보라면 시금치가 어떻게 정말로 무엇을 많은 영양분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spinach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거를 안 봤으면 스피너치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really의 의미를 이거 안 쓰고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서 does를 꺼내서 does have 이렇게 해도 진짜로 갖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스피너치 really has 할 걸 does have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does have의 의미가 really? 어토즈가 들어가야 되겠네. has의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really 대신에 강조의 두 does를 써서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것도 뭐 누구는 당근은 어떻게 정말로 무엇을 마른 비타민 A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당근이 어찌 가지고 있다니까 원래대로 했었으면 뭐 우리가 뭐 강조의 두 이런 거 안 배웠다 그러면 캐러츠 뭐 쓰고 있냐? 캐러츠 really 하고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have a lot of vitamin A 이랬겠죠. 그럼 얘를 안 쓰고도 진짜로 가지고 have가 아니고 contain 했네요. 뭐 같은 의미죠. 뭐 어쨌든 얘를 안 쓰고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속에 얘를 한번 쳐다보고 어 생긴 게 day 때문에 두드렀네. 그럼 얘 대신에 to contai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언제 어제 누구한테 너한테 어떻게 정말로 뭐 했다? 전화했었다. 그럼 내가 정말 전화했었다. 원래 이거 배우기 전이면 뭐라겠어요? I really called you last night.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안 쓰고 진짜 전화했다 하고 싶으니까 얘 쳐다봤더니 이 속에 그래서 I did 빠져나왔으니까 call 됐습니까? I did call you yesterday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 나머지 넷과 구분하는 거 강조에 둔지 하다라는 본동사인지 I do 요가 할 때 둔지 I do 태권도 할 때 둔지 Do you do homework? Do you do 뭐 Do you do your homework after dinner 할 때 앞에 있는 둔지 뒤에 있는 둔지 Do you do 할 때 you 앞에 있는 Do you 할 때 do는 의문 조동사고요. Do you do homework 뒤에 있는 you 뒤에 있는 do는 본동사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비시비시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콩나물들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요새 매일 학교 가니까 좀 빡센가요?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do와 형태가 같지만 do, does, did, do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do뿐만 아니라 does, did 등이 될 수 있어요.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의미는 really의 의미다. 됐습니까? really를 썼을 때는 do, does, did가 동사 속에 들어간 형태 does하고 have가 합쳐지면 has의 형태 really ha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really를 빼고 그러면 정말로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그 속에 들어있던 has면 does have가 되겠죠. 그래서 뭐 중1 때 했던 설명을 이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1, 2인칭이고 시제가 현재면 지금 저 일반 동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I go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죠. 그럼 내가 진짜 간다 하고 싶으면 I do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흰색 드레스 속에서 어찌 어때 보인다? 정말로 아름다워 보인다. 원래대로 하면 You really look beautiful 했겠죠. really 대신에 to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무엇? 영화 보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 그래서 They really enjoy 할걸 They enjoy 속에 있던 to를 꺼내서 They do enjoy watching movie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래 애들이 들어있으면 얘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죠. You look beautiful 할걸 You do look beautiful. They enjoy 할걸 They do enjoy. 진짜로 즐긴다.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란 말은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들? 그래서 S나 ES가 붙어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man does it. 원래 얘가 없으면 뭐였어요? The man really eats too much food at one time 이런 거였겠죠. 그럼 이 속에 들 땐 does를 꺼내서 does eat 만들면 진짜로 먹는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원래대로였으면 강조받아야 하는 건 뭐였어요? She reads many kinds of books in the library. 그냥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는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로 읽는다 하려니까 does read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일 때는 동사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 테니까 did가 들어있었을 테니까 꺼내서 됐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읽었었다면 she read겠죠. 근데 그녀가 진짜로 읽었었어요 할 때는 she did 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last night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a few days ago 전부 다 a few days ago나 last night이나 전부 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다 과거죠. 그러니까 last night 하고 쓰이는 동사의 시제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문장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뭐 했단 말이야. last night my father really made me laugh 됐습니까? 오케이 laugh가 왜 꼬라질까? 얘가 뭐라서 사형식 동사 됐습니까? 사역 동사라고 그랬나? 내가 사형식 동사라고 그랬나? 사역 동사 5형식의 사역 동사라서 그렇죠. 뭐가 오면 안 된다. to laugh나 laughing 같은 건 오면 안 되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원래는 last night my father made me laugh였는데 진짜로 나를 웃게 만들었어 하려니까 really made 대신에 did make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I did see 원래대로 했으면 뭐였어요? I saw the cat
sleeping on the roof a few days ago. 됐습니까? 얘가 지각동사고 이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sleeping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 to sleep은 안 된다. 이번엔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렇죠. 보고 듣고 뭐뭐 이거 동명사야 현재 문사야 sleeping? 현재 문사. 자고 자 해석상 자는 거 대략 해도 되지만 우린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어. 자고 있는 중인 고양이를 진짜 봤어. 됐습니까?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진짜 봤어. 며칠 전, 나 며칠 전에 지붕 위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 진짜 봤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I saw 할 걸 I did see로 강조할 수 있고 사실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아까 문법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얘 쳐다봤어? 얘도 쳐다봤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뭐? Which was. 그렇죠. Which was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건 뭐 플러스 뭐가 생략된 거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든다. 이거 뭡니까? 조동사에 대한 얘기야. 조동사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안 봐도 동사 원형이 다 들어있어. want 있고 believe가 있죠. 그래서 do you want to ride a bike now? 너 지금 자전거 타고 싶니? 할 때 있죠. 나는 원한다는 I want 였겠죠. 나는 원한다가 I want인데 너는 원하니? 하려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앞으로 꺼내서 do you want 만들 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의문 조동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o가 이 do하고 여기에 they do enjoy 할 때 do하고 그 다음에 do you want 할 때 do는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관계 없단 말이야. 하는 일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 조동사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doesn't believe in Santa Claus. 나의 남동생은 저 뭐를 믿지 않아? Santa Claus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한번 길어봤자 my little brother는 he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믿는다 였으면 he believes죠. 그쵸? 그가 믿는다 he believes. 근데 믿지 않는다 할 때 doesn't 했으니까 이런 걸 보고는 이번엔 무슨 조동사라고 그런다? 부정 조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대동사도 있죠. I don't like playing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but she does. does는 but she likes playing soccer. 이런 걸 보고는 뭐라 한다? 대동사라고 한다. 하나 빠졌죠. 그렇죠? 뭐가 빠졌다? I do yoga가 빠졌죠. I do yoga는 무슨 뜻이고 난 요가를 한다 라는 뜻이고 이때 둘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본동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둘을 강조냐 아니면 뭐 그 조동사냐 아니면 대동사냐 아니면 본동사냐 이것들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 강조에 두해서 어려운 건 이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뭐가 어렵다 그랬냐면 얘들을 구분하는 거. 됐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광팬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idden stories about plants. 뭐 hidd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렇죠? 왜 뭐 이거 얘 고향이 어디야? 하이든. 하이든데 왜 이 꼬라지로 내 앞에 나타났냐? 뭐. 너무 쉽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제목들이 몇 개 나와요. 파파이 앤 뭐 소제목만 먼저 보면 소제목 몇 개인지 보자. 일단 소제목이 파파이 앤 더 그레이트 스피니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가서 캐럿츠 인 더 세컨드 월드 워 또는 월드 워 2 두 번째 소제목 네 개 좀 나오죠 아마. 세 개 나오나?
아, 세 개네요, 여러분들. 아이쿠. The scale is two vegetables. 이렇게 세 개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맞죠? 네. 맞죠. 그래서 토마토 나오고, 그 다음에 캐럿 중간에 있었고, 지금 거꾸로부터 살펴보세요. 스피니치 나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opeye is the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에서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별 거 없죠. 뭐 요런 거 정도 됐습니까?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이런 거 응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유명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캐릭터도 뭐 어휘적으로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저 뒤에 보면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징, 특색. 여기랑 좀 비슷하죠. 됐습니까? 뭐 이거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조심.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 이제 어느 정도 쳐봐서 알잖아. 그렇죠? 이게 어휘 파트 문제다, 대화 파트 문제다, 문법 파트 문제다, 본문 뭐 내용 파악에 대한 거다 해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여기에 캐릭터에 위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캐릭터 다섯 개 캐릭터가 들어간 다섯 문장 중에서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그렇죠? 여기에 이 캐릭터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 캐릭터를 골라라.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해 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by doing 이라는 문법 됐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야. by doing, by doing.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by doing 이라는 거 쓰죠.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도 몇 번 한 다섯 아니 내가 한 다섯 번 정도 들어봤겠다.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 자, 뭐뭐 함으로써의 우리말 반대되는 표현은 뭐야? 뭐뭐 하지 않고서죠. 그렇죠. 그 표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3번 계속해서 시제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됐습니까? 시제에 어떤 시제가 표현되어 있는데 왜 뭐 이런 시제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4번 문장은 시제가 바뀝니다. 그렇죠? 4번 문장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됐습니까?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오케이, 갑자기 시제가 요렇게 엄마야 논절이 가고요. 요렇게 되고 있죠. 됐습니까? 요렇게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when에 대해서 몇 가지 when이 있었더라 이런 거. 그 중에서 뭐니 약간 뻔하고요. 됐습니까? 몇 가지 when이 있었는지 기억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가 몇 개 나오는데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연도니까. 됐습니까? 연도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나라죠. 국가명. 한국에서 뭐 이런 거. Made in Korea. 뭐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죠. 이거 중2일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gan to eat. 뭐, to e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긴이란 녀석이 아주 뭐 그 식습관이 골고루 먹는 친구인지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나는 생선만 먹을 거야 하는 애인지 아니면 애가 생선 먹었을 때의 성격이랑 고기 먹었을 때의 기분이랑 확 달라지는 뭐 그런 애인지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단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자, 뭐 이렇게 접속사라든지 관계사 같은 게 있으니까, 그쵸? 뭐 동사가 몇 번 등장할 거야. 그쵸? 하나는 요렇게 생겼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built죠. 얘는 왜 이거고, 얘는 왜 이 시제인지. 됐습니까? 근데 뭐 해석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문장에 엄청나게 많은 걸 날려버릴 수 있어.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느니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우리가 1학, 뭐야, 1과에서 했던 거잖아. 1관지, 2관지, 뭐, 하여튼.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 또 진화 뭐 형광펜 칠해줬으면 캐피탈도 칠을 안 해주면 섭섭해하겠죠. 그렇죠?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가 없는 뜻들이고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기.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6번 문장.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4번, 5번 문장 둘 다 무슨 시제였어요? 전체 시제는 다 과거였죠? 네. 근데 6번 문장 다시 현재 시제가 되고 있죠? 네.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용이 팩트니까. 됐습니까? 자, although 반갑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또 여기에 쓸 수 없는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에 쓸 수 없는 건 뭐냐라는 거 이런 얘기 하겠죠. 뭔 얘기 할지 다 알죠?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에 us를 뒤로 보내고 싶다, 슈퍼파워에서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하는 놈이길래 이렇게 생겼냐, 왜 it이 아니고 eating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nutrient 뜻이 뭐예요? nutrient 영양소죠. 형용사형은 뭐였더라? nutritious 였죠. nutritious delicious 같이 생겼습니다 뒤에. nutritious 그거 말고도 있었어. 그거 말고도 영양이 풍부한 이란 거 있었어. 그래서 영양풀이 할 땐 다 까먹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선택된 시제가 왜 이런지라는 거, 여기서는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얼도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고 이 자리에 있었을 때 틀리는 건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eating 왜 젖꼬라지냐, 그 다음에 does have 뭐 a lot of.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장 가겠습니다.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자, 뭐 맨날 뭐 여러분들 뭐 제 수업 접해봤으니까 형광펜 칠할 만한 거 일단 뭐가 보여요? It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One of에다가 칠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뭐, 그 다음 어디? One of랑 연결된 거. 그렇죠. 푸즈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It is actually. 그 다음에 actually도 마찬가지 뭐 저 actual이 아니고 ly가 붙어있는 거 왜 써야 되냐라는 거 뭐 많이 뭐 당연한 건데. 됐습니까? 여기에 actual이 있으면 틀렸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 자리에 왜 actual이 아니고 actually가 와야 되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또 선택된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잖아. 그쵸? 전달한 내용이 또 팩트잖아. 네. 됐습니까? 또 현재 시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장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에서는 뭐 일단 크게 두 군데 정도 보이고요. 뭐 요 부분이겠죠? 그쵸? Can use가 왜 안 되느냐 이런 거. 니까 왜 can be used가 돼야 되느냐? 나는 죽어도 be는 안 쓰고 싶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난 죽어도 be는 안 쓰고 싶어. 어 그래 알겠어. 그러면 spinach 자리에 spinach 빼고 딴 거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be 없이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말은 지금 옆 끝에 관로하고 뭐가 생략됐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뭐 일단 이거 자 아까 전에는 actually였어. 아까는 actually였어.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겨진다라. 어찌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여겨진다니까. 어찌시 올자리죠. 근데 여기는 surprisingly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왜 surprisingly가 아니고 왜 surprising이 와야 돼? 웨이를 꾸며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In a surprising way가 무슨 뜻이야? 놀라운 방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한 단어로 바꿔서도 되겠네. 그쵸? 이게 지금 밑줄 긋은 거의 뜻이 뭐야?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야.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에 ED형이 못 오는 이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LY 붙여놓고 사기치는 경우 있고요. 서프라이징글리 해놓고 맞냐 틀렸냐 또는 서프라이즈드 해놓고 사기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좀 호흡이 기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시제를 먼저 한번 딱 보면은 시제가 뭐 요런 시제 요런 시제 썼죠. 그쵸. 그니까 뻔하게 또 뭐 전달? 팩트 전달이죠. 됐습니까?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하고 있네요. 그래서 it 하려 그랬는데 재미없게 했고요. When 세 가지 중에 뭔지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other 뒤에 other book, books, money. 그쵸. Other time이 될까? See you at other time. 오케이. 그래서 other books, other money가 되겠죠. 그쵸. 누구랑 비슷해요? Some 하고 갔죠. 뭔가 뭐 thing 여기 얼토당토 함께 여기에서 안 묻어있는 other thing 돼있으면 아 틀렸다 이거 알면 돼요. 됐습니까? other books니까 other thing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스피니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문장의 구조가 뭐다? observe A from B인 거죠. 됐습니까? observe A from B 하면 뭔 뜻이겠어? A를 흡수한다? B로부터? 됐습니까? 전치사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라고 물어보면 from 이런 게 당연한 거죠. 뭐로부터 빨아들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observe 이제 이건 같은 말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observe 같은 말 아시죠? 네. 그쵸? 뭐 두 개 있죠? 네. 그쵸?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됐습니까? 단어 할 때 했던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observe 같은 말 동의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 이번에 선택된 시제는 뭐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그러면 왜 현재 완료를 썼느냐라는 거 전달한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거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제 현재 완료했으면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 쓰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에 엉뚱한 형태가 들어있으면 틀렸다라는 걸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죠. 내용 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어휘적으로 characteristic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is characteristic을 이렇게 밑줄 꺼놓고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This characteristic의 해석은 뭐야? 이러한 특징이죠. 그럼 이러한 특징이 뭔 이거에 밑줄 꺼놓고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했는데 이러한 특징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이러한 특징이 뭔지 영어로 서술 또는 우리말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 find 아유 심심하게 벌써 다 돼 있네요. 무슨 제어법인지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놨는데 좀 이따가 여기다 X 표시하고 그 글자 대신에 다른 글자 쓸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써놨 이렇게 설명해놨잖아. 그렇죠? 그냥 놔둬도 되는데 볼 때마다 때려잡고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만 뭔가 다른 투부정사랑 다르다라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밤스하고 히든하고 여기 서로 쳐다보고 여기에 뭔 일 생겼냐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왜 뭐 얘 히든의 고향이 어딘데? 하이든데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를 와야 되냐? 됐습니까? 다른 꼬라지 오면 뭐 안 되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다른 형태는 없나? 이런 것들 만약에 없다면 왜 이 형태밖에 안 되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번 문장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에서는 일단 뭐 they 할 거고 선택된 시제는 그렇죠 네, fact, 네. fact 전달하니까 또 현재 시제 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ith 이거 with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뭐냐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게 얘 대신 써 그거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데이가 사이언티스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데어도 그런 의미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고 데어가 가리키는 건 뭐냐? 그런 문제 만나본 적 있죠? 대명사들 쭉 밑줄 꺼놓고 지칭이 다른 거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시험 치면. 그런 것도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When did plants suck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 light up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suck up 보고 light up 보고 선택된 시제가 또 현재죠? 됐습니까? 또 팩트 전달이겠죠. 오케이 뭐 suck up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trace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흔적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traces from bombs의 뜻이 뭐예요?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들 이런 뜻이겠죠. 폭탄의 흔적들 폭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또 아까 전에 observe from B 봤죠? 그쵸? 그럼 몸으로부터 나온 흔적 할 때도 전체 다 뭐 쓴다? from이죠. 폭탄에서 나온 흔적들 traces from bombs 됐습니까? sensors light up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센서가 불빛 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거기 가서 막 뛰어놀면 되겠죠? 아니요 안 되나요? 저 막 불 번쩍번쩍 하면 막 밤에 가서 막 그 불빛에 맞춰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춤추면 좀 이따가 폭죽놀이도 연이어서 일어나나? 오케이 큰일 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살펴보면 hidden 이 꼬라지인 이유는 stories가 일단 hide로부터 왔을 거고요 물론 hide의 뜻은 자동사로서의 뜻도 있고 타동사로의 뜻도 있어 그러면 자동사로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hide가 무슨 뜻이게? 숨다겠죠 숨기다는 무엇 무엇을 숨기다가 되잖아 숨다니까 자동사 그러니까 숨다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무엇 무엇을 숨기다 라는 뜻도 있어 hurt 같은 애야 change 같은 애야 hurt 아프게 하다도 hurt고 아파하다도 hurt죠 change 무엇 무엇을 바꾸다 라는 타동사도 change고 바뀐다 라는 자동사일 때도 change였어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뜻으로써 사용된 거를 얘기한 거고 숨기다 란 뜻에서 얘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가 이것도 되는데 이 뜻으로 여기서 쓰인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하는 일이 스토리즈를 꾸며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들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숨겨짐을 당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즈를 꾸며주는데 스토리즈가 하이드를 한다 하이드를 당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딩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숨겨진 이야기라며 숨어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숨어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숨겨짐을 당한이니까 여기에 무슨 형태? PP 됐습니까? 뭐 이야기들이 뭐 생쥐들입니까? 지들이 알아서 숨게? 그렇죠?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왜 PP라고 그랬냐면 얘가 무슨 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을 때 그렇죠? 목적어 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을 때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들을 숨겨놨어 그러면 I hide the stories 이런 표현으로 할 거 아니야 네. 내가 그 이야기를 숨겨둔다 그러면 hide 뒤에 있는 이 녀석인데 이건 hide의 목적어잖아 네. 그쵸?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면 목적어가 원래대로 간단한 표현을 만들었을 때 동사 뒤에 목적어 할 놈의 꾸밈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얘가 하는 거야 그럼 목적으로 했으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얘가 이거 말고 이 표현 말고 숨겨진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러면 ing형이다 pp형이다
PP형이다. 자, 셰익스피어가 뭐 했다? 로우트 했죠? 그쵸? 무엇을 더 스토리를. 그쵸? 그러면 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뭐였어? The story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가지고 얘를 꾸며주고 싶어. 그러면 ing형이야? pp형이야? 스토리가 라이트를 하는 거야? 라이트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 얘가 얘를 꾸미고 싶으면 무슨 형태? pp형태가 되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태가 아닌 히든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이드의 3단 변신, 하이드, 히든이 있죠. 그 중에 히든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목부터 뭐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식물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pai and the Great Spinach. 그래서 시금치 하면 저처럼 저 옛날 사람은 뭐가 떠오른다? 뽀빠이가 떠오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옛날에 파파이스라는 좀 그 맞아 그 파파이스 꽤 괜찮았는데. 혹시 파파이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파파이스가 뭐지 이런 분위기네. 파파존스 말고요. 파파이스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아주 꼬맹일 때 파파이스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에 치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뭐지? 그 닭으로 유명한 요새 그 햄버거집. 맘스터치. 그렇지. 맘스터치 이전에 닭을 주제로 해서 꽤 잘 나가던 파파이스라는 그러니까 햄버거집이었어. 근데 메인이 맘스터치처럼 닭으로 하는 거였어요. 하여튼 지금은 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맘스터치가 그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파파이스였고요. 여기에다가 그 파파이스가 뭐 이렇게 뭐 글씨 파파이스 뽀빠이들 뭐 이런 식으로 상호명이 그랬었어요. 예, 파파이스. 어쨌든 시금치 하면 뽀빠이가 생각나고 뭐 뽀빠이 살려줘요라고 올리브가 얘기하면 브루투스가 맨날 괴롭혀갖고 됐습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교과서에는 뭐 그림 좀 나오죠? 왜 저 턱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아저씨 됐습니까? 그 무슨 옷 입 세일러복 입고 있잖아. 그렇죠. 세일러문이 입고 있는 느낌하고 매우 다르죠. 그렇죠. 세일러문이 입고 있으면 예쁜데 뽀빠이 아저씨가 입고 있는 건 좀 다르죠. 됐습니까? 브루투스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올리브 뭐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위대한 스페인의 친구고요. 그래서 뽀빠이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뽀빠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다? 만화 등장인물이다. 혹시 여러분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월드 페이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와닿죠. 맞습니까? 네. 유명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 됐습니까? 1930년이면 그냥 그렇죠. 뭐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거의 100년 다 돼가네. 됐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유명해지기 시작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월드 페이머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고 뭐 코리아 페이머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재팬 페이머스 일본에서 유명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시가 있는 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he has a good character 한 뭘까? he has a good character 성격이란 뜻이죠. 성격. 그 다음에 Chinese 캐릭터 많이 들어봤죠. 문자 됐습니까? 한자란 뜻이죠. Chinese 캐릭터. 왜 뭐 특성이라 뜻도 있어요. 근데 특성이라 뜻으로는 밑에 다른 단어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인물인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 어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인 해석 실력을 통해서 캐릭터가 들어있는 다섯 문장 짧은 단어가 나오고 그 속에 있는 캐릭터가 이게 등장인물인지 성격인지 문자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된 시제 2번 3번 계속 팩트 시제 현재 그래서 is, get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대신 왔을 거고요. 너무 뻔하게 뽀빠이 게츠 뽀빠이즈 슈퍼 파워. 그러니까 뭐 뽀빠이가 막 이제 뭐 그 브루투스가 훨씬 더 덩치가 큰데 뭐 한 손으로 뻥 때리면 뭐 브루투스가 날아가고 뭐 이랬습니다. 슈퍼 파워죠. 얻게 되는데 by eating spinach 뭐 함으로써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by doing입니다.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그럼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죠?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라면은 without doing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가 with doing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자, 이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때가 올 건데요. 이거 뭐 그 동명사의 수거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이런 거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 in doing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여기는 by doing. 그러니까 eating이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n은 몇 가지 when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배운 거죠. 됐습니까? 접속사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will 들어갈 일 자체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1930s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원래는 in the United States가 in the 1930s보다 원래는 먼저 나와요. 자, 이것도 부사고 이것도 부사죠. 그렇죠. 부사가 많을 때는 어떤 순서라 그랬더라? 장, 방, 시, 이라 그랬죠. 이거 장소고 이거 시간이잖아. 원래는 얘가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뭐 부사는 그렇게까지 순서를 뭐 주어 동사 부분처럼 막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원칙대로 뭐 자연스러운 위치는 When Popeye beca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였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건 1930년대. 그러니까 딱 30년이면 S가 없겠죠. 근데 뭐 대략 뭐 1930년부터 뭐 1939년 사이에 인기를 얻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연대라 그러죠. 연대. 2000년대 유행했던 음악 이런 거 얘기할 때 2010년대 유행했던 음악 이런 것도 할 때 연대란 뜻이고요. 전치사 in이라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고 묻는 순간 a lot of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얼른 뭐 쳐다보고 children 쳐다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이겠죠. 됐습니까? a lot of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지만 children은 books하고 같으니까 many children. began to eat spinach.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시금치 먹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그래서 to eat 대신에 eating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성격 좋은 친구니까.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to do와 doing 뭐가 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성격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뽀빠이가 1930년대 미국에서 became, 뭐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건 지금 뭐 뒤에 어떤 시 got 뒤에 어떤 시 써도 되겠죠. 그렇죠? 또 뭐 이런 거 그리겠죠. 됐습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뭐 was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너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when Popeye was popular가 아니고 점점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의미, 전달하는 의미를 위해서, 변해가는 의미를 위해서 be 동사 대신에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Crystal City in Texas which is called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the statue. 뭐 해석하면 오케이. 크리스탈 시티는 어디에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는 뭐라고 불리는데 전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그 도시가 심지어 뭐까지 했다? 빌트까지 했다. 무엇을? 스태츄 오브 뽀빠이. 그렇죠. 뽀빠이 조각상을 심지어 건설하기도 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시제가 왜 서로 다를까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크리스탈 시티가 전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 건 언제 팩트야? 현재도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지금도 크리스탈 시티는 뭐로 유명한 곳이다? 시금시로 유명한 곳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팩트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 썼고요. was called 이딴 거 보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 도시가 뽀빠이 조각상을 만든 건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s cold가 있는 이유, 여기에 built가 있는 이유. 됐습니까? 조각상 만들었던 건 과거.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시티라는, 여기에 크리스탈 시티 할 때 진짜 수정 도시라고 해석하면 안 돼. 네. 보유명사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유명사는. 무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야.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는 전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데, 현재도 그런데, 옛날에 조각상도 만들었어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은 안 되겠죠. 계속적이니까. 됐습니까? that은 선택할 수 없고.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and, it 정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and it 쓰면 여기에 이제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해.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뭐 문장이 좀 어색해지긴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and it은 가능하다. Crystal City in Texas, even built, 뭐 그 and it 하고 싶으면 얘를 뒤로 보내버리는 게 좋겠어요. Crystal City in Texas,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and it is called the spiritual capital of the world.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and it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전에 이 문장이 쓸데없이 길게 돼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려버릴 수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쉼표 더 스피니치 캐피탈 오브 더 월드 이븐 비트 어 스태츄 오브 뽀빠이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려버리면 텍사스 뒤에 있는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 그러죠. 동격의 쉼표다. 지금은 있기 때문에 뒤에 이 녀석이, 저 지금 본문에 있는 문장은 which is cold가 있기 때문에 동격은 아닙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 설명사를 만드는 쉼표고요. 얘가 날아가면 crystal city in Texas 쉼표 그러니까 동격은 뭐인 뭐라고 해석하라 했죠. 그래서 뭐인 뭐 전세계의 시금치 수도인 텍사스의 crystal city가 심지어 뽀빠이 조각상을 빌트하기까지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혹시 콜링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콜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이 자리에 콜드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탈 시티가 불리겠어요? 부르겠어요? 불려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 다음에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is입니다.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현재 시제는 is죠. 그래서 요 부분 서술적으로라든지 조금 이게 단어가 세 개나 있으니까 셋 중 하나를 엉뚱한 걸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was cold 이딴 거 안 됩니다. which was cold가 아니고 which is cold in you fact라서 that is cold 안 되는 이유 계속적이라서 calling이 안 되는 이유 city가 불림을 당할 테니까 됐습니까? 각각이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생략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 capital 여기서의 뜻은 수도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다? 어, 자본, 자금이란 뜻도 있고 현대 캐피탈 그 다음에 또 대문자란 뜻도 있었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아까 캐릭터랑 똑같이 수도란 뜻인지 뭐 짧은 단문 다섯 가지 선택지 다섯 가지 문장 캐피탈이 들어있는 다섯 문장 봤을 때 각각이 여기에 대문자인지 자본인지 수도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캡으로 시작하는 CAP가 어떤 단어 안에 단어의 시작에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이 느낌입니다. 캡. 캡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뭔가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캡이 붙어 있으면. 캡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장.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스테이츠 굿바이. 그 다음 계속 6번 문장.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그러니까 막 그 만화에 있는 게 뭐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심하게 돼 있겠어? 왜곡. 왜곡?
왜곡이라고 안 하죠, 그런 걸. 왜곡은 A의 답이 B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C라고 가르쳐주는 게 왜곡인 거고요. 과장이라 하죠, 이건. 과장. Exaggeration이 심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원래는 시금치 먹으면 이렇게 막 나른해지고 잠들어야 돼. 근데 애가 슈퍼파워를 얻는 것처럼 묘사했으면 그런 걸 보고는 왜곡이라 그러죠.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자꾸 지들 거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역사 과장이라 그래. 역사 왜곡이라 그래. 그렇죠. 됐습니까? 왜곡하고 과장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얼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만화의 내용이 비록 심하게 모되어 있긴 하지만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 얼더 eating spirit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비록 시금치를 먹 것이 우리들에게 슈퍼파워를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이번엔 뭐다? 동 명사죠. 그러면 to eat 된다. 당연히 되겠죠. 문장에 뭐 하고 있어요? 주어하고 있으니까. Although to eat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eat이라든지 eaten이라든지 ate라든지 다른 형태는 안 되지만 여기에 eating이나 to eat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though 대신 쓸 수 있는 시리즈는 뭐가 있고 though가 있고 even though가 있고 그 다음에 even if는 비슷하지만 아니라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despite나 그 다음에 in spite of 기억나십니까? 얘들이 왜 못 오느냐? 얘들은 despite하고 in spite of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심한 비 때문에 despite the heavy rain 이 정도면 되겠지만 됐습니까? despite despite 또는 in spite of 같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 eating spinach 동명사 주어 동사 will not give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구다 절이다 절이란 얘기고 그럼 전치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지 despite나 in spite of 같은 접속 전치사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그래서 will not give superpowers bonus towards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지금 사형식으로 되어있죠. 에게를 우리에게 슈퍼파워를 주진 않을 것이지만 superpowers to u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해서 give는 to를 쓴다.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인 저 시금치가 진짜로 갖고 있다. spinach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됐습니까? 그러니까 really has 대신에 does have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nutrients 쳐다봤죠? 네.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nutrients 그래서 영양소 셀 수 있다 됐습니까? okay. many nutrients 많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 자체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없는 명사야.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뉴트리언트 마치 푸드가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없지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푸드라고 쓰는 것처럼 얘도 지금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S를 붙인 복수 형태를 쓴 겁니다. 네. 네,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먹는다고 뽀빠이처럼 이렇게 갑자기 브루투스 같은 애를 주먹 한 방으로 날려버릴 정도의 슈퍼파워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오케이. 아까도 봤지만 have 대신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동사 포함하다 contain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does contain a lot of nutrients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파악 못하면 안 되는데 뭐 나중에는 뭐 내용 파악 한번에 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한 문장씩 해석하고 중요한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It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뭐 이런 구조고요.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인칭 대명사냐 아니면 비인칭 주어, 가주어 뭐 이런 거냐, 문법적인 이시냐 뭐 대신 온 이시냐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죠. 그럼 뭐 대신 왔다? 스페니치 대신 왔죠. 됐습니까?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그래서 시금치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 시금치가 생각하면 되게 재밌겠다. 됐습니까? 시금치 멱살 잡고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러면. 그래서 consider는 다른 형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금치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하여 뭐 되어지고 있다?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비동사 뒤에 PP형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동태라고 하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여겨 생각을 consider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찌 어떤 실질적으로 여겨지는 considered가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그러면 무슨 시의 형태라 해야지 되겠어? 부사의 형태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actually 오면 안 됩니다. 실질 어찌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 여기에 뒤에는 뭐가 생략됐으니까 by people이 생략됐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더 people이 consider 한다. What? 스피너치를 뭐라고?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Consider A, B 하면 무슨 뜻이게? B라고 여긴다의 수동태 버전이야. Consider A, B 하고 뭐하고 되게 비슷하지? Name A, B. Name A, B, call A, B. 그렇죠? 그래서 네. Consider A, B 몇 형식? 5형식. 5다시 A, 1번이죠. 됐습니까? Consider A, B 하면 A를 B라고 여긴다. People consider spinach one of the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을 수동태로 바꿔놨습니다. It is actually considered.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짐 당하고 있습니다. 자, one of the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여기에 치사하게 S 빼놓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spinach는 어찌 뭐 되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이로운 음식들 중 10가지 음식들 중 하나로.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세계 10대 뭐뭐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보면은 뭐 3대 기타리스트 누구야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맨날 일본 놈들이더라고. 그렇습니까? 세계 3대 기타리스트는 지미 핸드릭스하고 뭐 에릭 크랩튼하고 뭐 누구누구지? 그래서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아 10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따지는 것들. 그래서 이게 뜻이 10대 뭐 건강에 좋은 10가지 가장 최상급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급 10가지 가장 건강에 이로운 음식 중 한 가지로 여겨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뜻은 저 시금치가 뭐 되어질 수 있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spinach가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야? 이용당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조동사 있는 수동태 can be pp죠. can be used, will be used, could be used, should be used. 그래서 사용될 수 있다. In a surprising way.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됐습니까? 자, 여기에 surprising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빼박 다른 형태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 뭐 surprised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방법이 놀라게 만드 왜 방법이 놀라게 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니까 ing형, ed형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다 surprising글리가 못 오는 이유는 way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밀려면 형용사라 해야지. 부사의 형태 ly 여기다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ed형도 안 되고 ly 붙어 있는 것도 안 돼.
그런데 in a surprising way 했듯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라는 말이나 시금치가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 되니까 in a surprising way 대신 이거를 통째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urprisingly. 그렇죠. surprisingly가 된단 말이죠. Spinach can be used surprisingly.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무슨 설명하고 있냐?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Speech can be used surprisingly.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한데요.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좀 우리말스럽게 조금 더 하면 의외의 방식으로라고 말이죠. 의외의 방식으로. 스피니치는 뭐니까 베지터블이니까 당연히 뭐 할 거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우리가 본문 다 봐서 알지만 그 다음에부터 얘기하는 사용 방법은 먹는 게 아니고 전혀 딴 방법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이 문장 삽입 이 문장은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됐습니까? 문장 삽입 또는 글의 순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문장. When spinach observes water. 그래서 스피니치가 물을 흡수할 때 스피니치 also observes. 또한 흡수한다. Many other things. 뭐로부터? From soil. 토양으로부터 많은 다른 것들까지 물만 흡수하는 게 당연하죠.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금치가 흡수력이 좋은 모양이죠. 그쵸?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쫙쫙 잘 빨아들이나 봐. 됐습니까? 우리 집에 시금치 키우고 있는데 아, 잘 안 크더라고. 비료를 안 줘서 그런가? 어쨌든 됐습니까? 뭔가 잘 빨아들인답니다. 자, 그래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고요. 됐습니까? spinach 대신 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bserves 대신 쓸 수 있는 건 s로 시작하는 soaks up. 그 다음에 또 t로 시작하는 takes in. 됐습니까? 빨아들이다 라는 거. when spinach soaks up water. When spinach takes in water. When spinach observes water. Spinach spinach also soaks up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Okay. 그래서 팩트이기 때문에 전부 현재 시제 썼다라는 거. Observe가 아니고 왜 does 들어갔냐. 팩트니까. 전치사 from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빨아들인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염류라 하죠. 무기 염류들까지도 흡수하게 된다. 흡수 뿌리에서 이런 거 흡수하는 원리가 뭐의 원리죠? 무슨 현상이죠? 네? 삼투 현상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투 현상은 농도가 어떤 곳에서 농도가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scientists have used. 왜 이 시제를 선택했느냐라는 거.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To find bombs는 bombs인데 어떤 bombs? Hidden in the ground. 어떤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계속 이용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쭉 이용해왔다. 그래서 have used라는 이 형태가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 this characteristic은 9번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됐습니까? 시금치의 이런 특성은 뭐 할 때 뭐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뭐 하는 거. When spinach observes water 할 때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물만 흡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토양 속에 있는 many other things도 observes 하는 characteristic. 됐습니까? 흡수 능력이 매우 좋다 라고 얘기했죠. 추운가요? 괜찮나요? 네. 네.
전기 악기로 좀 끌라 그랬더니 눈치도 없네. 농담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d bombs. 뭐 하기 위하여? 폭탄을 찾아내기 위하여. 폭탄은 폭탄인데 어떤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이고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스피니치의 이런 성격을 이용해 왔습니다. 왜? 폭탄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 이 경우에만 특징이 바로 뭐 in so as 됐습니까? In order to find so as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 그다음에 여기에 뭐 bombs 하고 hidden 사이에 뭔 일을 하는지를 앞에서 얘기했죠. 됐습니까? 폭탄이 지들이 숨었습니까? 막 폭탄 막 뿌려놓으면 지들이 막 알아서 막 기어 들어가요? 미래에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는 밤즈가 하이드를 하는 거야? 하이드를 당하는 거야? 하이드를 당하는 거. Bums are hiding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Bums are hiding. 한 뭔 뜻이에요? 숨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밤즈가 하이드에 주어를 시켜봤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People hide bombs죠. 사람들이 폭탄을 숨긴다고 하이드의 목적을 할놈이 꾸민 받으니까 그래서 무슨 형태? 입장 바뀐 어떤 시 하이딩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드는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밖에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히든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듯이 which are that are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가 오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현재 완료시제죠. 그쵸? 지금도 숨겨져 있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시제 썼고 선행사 bombs가 암만 길어봤자 day죠. 복수니까 is라든지 뭐 was라든지 were라든지 얼토당토 하는 것도 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which are hidden that are hid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make what? special spinach plants with sensors on their leaves. 뭐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그럼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야? bombs예요? scientist예요? spinach예요? 뭐예요? scientist죠. 됐습니까? 얘는 scientist를 잡아왔죠. 과학자들이 만든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택된 시제 현재고요. 팩트라서 과학자들이 만든다. 무엇을? 특별한 시금치 식물. 뭘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어디에 센서를? 그들의 남은 잎사귀 위에. 그러니까 뭐 그 이파리에다가 센서를 막 붙여놓은 특별한 시금치 식물을 만들어낸답니다. 됐습니까? 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가진이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뭐뭐를 가진. 뭐뭐를 가진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 플랜트 찾아봤어요? 메이크 찾아봤어요? 네. 해보죠. Which have sensors on their leaves. 그러니까 they make scientists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hich have sensors on their leaves.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여기는 위시고요. 여기는 온입니다. 됐습니까? 센서가 나뭇잎을 파고 들어가서 속에 있겠습니까? 나뭇잎 위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온. 그 다음에 센서를 가진 식물들이니까 plants with sensors.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어는 뭐 대신 왔다? 스페니치 대신 올 수는 없겠죠. 대어니까 스페니치 플랜트 대신 왔죠. 스페니치 플랜트라는 복수형 대신 왔죠. 플랜트에다가 S 붙이고 점 찍으면 되겠죠. 위에다가 On the spinach plant leaves 그 시금치 식물들의 잎사귀 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hese plants suck up, take in, observe traces from bombs. 그래서 이 식물, 뭐 계속해서 when은 뗍니다. 두 번째 배운. 그래서 이 식물들이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들을 흡수할 때 센서들이 빛을 낸다. 그래서 traces하고 from 사이에는 여기에 해석이 어떤 흔적?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이라며. 네. 그렇죠. 어떤 시기에서 뒤로 왔으니까 여기에 쏙껍 쳐다봤어요. traces 쳐다봤어요. 네. 지금 선행사와 시제를 확인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생략된 물은 뭐? which are when these plants soak up traces which are from bombs.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할 수 있다 했어요. 부사나 형용사 할 수 있다 했죠. 지금은 형용사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흔적들? 폭탄에서 나온 흔적들. 전치사 from입니다. 여기 with, on, from 됐습니까? 각각 전치사 with인 이유, on인 이유, from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센서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금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서? 그렇죠. 뽀빠이라 가지고 뽀빠이가 월드적으로 페이머스한 카툰 캐릭터라는 거 됐습니까? 만화 주인공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뽀빠이에 대한 얘기 어떤 드라마나 어떤 뭐 영화 속의 장면들을 얘기할 때 무슨 시제로 얘기한다? 현재 시제로 볼 때마다 그 짓을 하고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내가 틀 때마다 그렇게 할 테니까 현재 시제 썼습니다. 그래서 머금으로써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서 30년대 인기를 얻게 됐는데 애들이 뭐 하게 됐다? 스피니치를 엄청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거 먹으면 저렇게 엄마가 이제 얘야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힘세져야지 이러면 아 나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힘세질 거야 이러면서 속아 넘어간 거죠 엄마한테. 사기당한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국가적 사기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애들한테 자꾸 만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 저거 먹으면 저렇게 되나봐 이러면서 먹는 장면도 뭐 통조림에 들어있는 거면 뻥 손으로 뻥 치면 뭐 휙 날라가가지고 막 입안 쫙 들어갑니다. 항상 뭐 그런 장면이었고요. 되게 옛날 사람 인증하는 건데 내가 1930년대 본 것 아니야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80년대에 지금 했었어 맞습니까? 80년대라도 까마득한 같은 표정인들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애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30년대 팩트를 쭉 알아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뽀빠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만화 등장 인물인데 뭘 먹으면 스피니치 먹으면 힘이 엄청 세지고 그걸 보고 30년대 미국에서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먹기 시작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시티는 특산물이 뭔데? 스피니치인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다? 뽀빠이 조각상까지도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가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현자 타임, 현실 자각 타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 1930년대 그 미국 애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한 두세 번 시금치 먹어봤는데 뽀빠이처럼 힘이 안 세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 시금치 끊었겠죠. 됐습니까? 아, 나 이제 시금치 끊을래 엄마. 뭐 저렇게 안 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나 막 괴롭히는 애 그렇죠? 내가 복수한답시고 시금치 먹고 막 갔는데 돈 막 두드려 맞은 거죠. 됐습니까? 현실 직시합니다. 비록 엄청난 힘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얘기했어. 자, 영양소가, 자, 여기서부터는 글의 순서가 중요해요.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6번 문장의 내용에 does have a lot of nutrients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자연스럽게 10대 최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게. 그래서 6번 다음 7번인 거야. 7번 다음에 6번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영양소 많아. 영양소가 얼마 많으며 가장 건강에 좋은 10대 음식 중에 하나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6번 문장이 원인이죠. 네. 그러니까 7번 문장이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뭘 넣을 수 있다? so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중3이고 고1 될 거니까 so 대신 쓸 수 있는 거 좀 만나보세요. therefore 그 다음에 thus as a result 같은 것도 있습니다. therefore it is actually considered. Thus, it is actually considered. So, it is actually considered. As a result, it is actually considered.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그래서 be considered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considered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됩니다. You are actually considered 나쁜 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넌 사실은 나쁜 놈으로 애들이 인식하고 있어 버린 거 됐습니까? You are actually considered 찌질이 뭐 이러면 되겠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넌 사실 저 애들이 너한테 직접 말 안 했지만 애들이 다들 수근수근 너 보고 찌질이래 이런 거. Be considered 어떤 것. 그다음에 원어문 뭐 했고요. 그래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6번 7번은 뭐로서 당연한 얘기했냐, 식품으로서 당연한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 8번 문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놀랍게 의외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했으나 in a surprising way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수동 태 조심하시고요.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성을 얘기합니다. 쪽쪽쪽쪽 잘 빨아. 그렇죠? 흡수력 짱. 됐습니까? 그래서 물만 빨아들인 게 아니고 흙 속에 녹아있는 딴 것도 막 빨아들여. 근데 그 중에 화학 성분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배운 적 있잖아. 그쵸? 뭐의 분리? 물질의 분리. 그쵸?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성분이 딱 트레이스 되게 되면 추적되게 되면 그쵸? 과학자가 이제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죠.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잎사귀에 센서 달린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학 성분이 감지되면 불이 들어오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건데요. 스피니치는 뭐가 어떻고 어떤 특징이 있고 식품으로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영양소가 많아서 10대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나와. 뭐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환 만들 때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피니치를 가지고 전투환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돼. 스피니치는 뭐를 추적할 때 쓴다? 지뢰를, 땅속에 묻혀있는 지뢰.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를 한마디로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find mines죠.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의 땅속에 숨겨진 폭탄들이잖아. 그쵸? 그럼 땅속에 숨겨진 폭탄들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지뢰라 그러죠. 지뢰. 그쵸? 지뢰 영어로 하면 마인입니다. 마인. 마인이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의 것 이란 뜻도 있지만 지뢰란 뜻도 있고요. 광산이란 뜻도 있고요. To find the mines 이 말입니다. Some scientists have used this character of spinach to find the mines. 지뢰를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 시간이네요. 오케이. 일단 전체 제목은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플랜츠죠? 플랜츠는 플랜츠 that feed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수고 팩트니까 they 취급해서 여기 s 안 붙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야? hidden plants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은 뭐고? 스피니치고. 그래서 스피니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파파이 and the great spinach. 됐습니까? 첫 문장은 is가 들어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다 이러죠. 등장인물 이런 거. 만화 등장인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거 들어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 famous 같은 캐릭터. 됐습니까? 여기다 캐릭터리스틱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다. 다음 문장도 현재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얻게 되죠? 그쵸?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중요하게 했어. 뭐 함으로써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술 한잔 하는 거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He가 gets 하죠. He gets what? 그렇죠. His super powers. 아 파워네요. 뭐함으로써? Spinach. 자,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동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이제 when으로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시제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동네 이름이 나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네. 아직 동네 이름 아니다. 아, 동네 이름. 큰 동네 나오네. 큰 동네. 그쵸? 그 다음 아주 옛날 옛적이죠. 그쵸? 아주 옛날 옛적에. 그래서 애들이, 많은 애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이죠? 네. 전체 시제가 전부 다 뭐였다? 다 네. 과거였죠. 그니까. 그래서 when. became popular where 아 참 in 연대 when in the 1930s where the United States. okay. 그래서 many 대신에 뭐 하기 시작했다? began 했다. 무엇을 to eat speech도 되고 eating speech도 된다 했어요. 전체 시제 다 과거. 여기도 과거 됐습니까? 여기 형태 ing도 했나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뭐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렸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 뽀빠이에 대해서 아까 뭐 묘사했구나. 나 했구나. 자, 근데 이제 도시 이름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 도시가 뭐를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도시를 하나 설명하는데 그 도시가 지금도 뭐가 많이 나오나 봐. 그렇죠? 그래서 세계 시금치 수도라는 건 지금도 팩트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조각상 만들었던 건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세 단어가 있는데요. 중간에 쉼표 뒤에 세 단어가 있는데 각각 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각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city where in Texas 쉼표 나오고 그쵸 이 부분 which is called the capital of the world가 전 세계의 capital city capital이 이제 심지어는 뭐 했다? built what a Papai 됐습니까? Even better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적이라서 딴 거 안 되고 그 다음 팩트라서 딴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불림을 당할 테니까 비피고 요렇게 날려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동격이 된다. It's a city in Texas,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앞만 길어봤자 it even built 과거니까 앞만 길어봤자 해봤자 뭐 does 들어가는 거 아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뽀빠이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네. 그렇죠? 이제 식품으로서 어떻다라는 얘기하죠. 됐습니까? 근데 시작이 뭐였냐? 뽀빠이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 그렇죠? 뽀빠이가 뭐해서 스피니치 먹은 바이 이링 스피니치에서 get his superpower 했죠? 네. 근데 이 다음 나온 문장에 그건 과장이지만 이런 뜻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과장이지만 그래도 뭐는 많다. 그 많다.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의 시작이 얼도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얼도로 시작하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슈퍼 파워즈를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시작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먹는 것 준비됐죠? 가볼까요? 얼도 스피니치가 주지 않을 것이지만 김 누구한테? 어스한테. 여긴 복수야. 그래서 슈퍼 파워즈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시금치가 진짜로 갖고 있다는 거 무슨 시제 해야 돼? 그러니까 스피니치 have a lot of nutrients 돼 있죠. 됐습니까? really has 여기 really로 바뀌면 really has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에 얼도 대신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ea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형태는 뭐가 가능하다? to eat이 된다. 됐습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영양소가 많다 그랬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원래 본문엔 없지만 뭘 넣을 수 있다 그랬죠? so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therefore, does 등 넣을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그냥 10대 제일 건강 좋은 음식이다 라고 안 하고 라고 실질적으로 여겨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스피니치인데 스피니치가 컨시더를 하는 거야? 컨시더를 당하는 거야? 컨시더를 당하는 거. 그쵸. 그리고 전체 전달하는 내용이 무슨 시제야? 그래서 현재 시제 수동태를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ctual이었어, actually였어. Actually.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겨진다니까. 그 다음에 one of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one of 뒤에 뭐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world 대신에 on the planet이 나왔어요. 지구상에서 할 때. 준비됐습니까? 네. 다 하고 간다, 그치? 그래서 it is actually considered.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냥 넣으면 된다 했어. 그래서 one of the healthiest foods 어디에서? On the planet, in the world의 뜻입니다. 그래서 it은 spinach 대신 왔니? 그 다음 spinach가 생각을 할 리가 없으니까 여겨짐을 당하니까 be plus pp 수동태 됐습니까? one of니까 복수명사 최상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에 좋은 10대 음식 중 하나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건 너무 슈퍼로서 당연한 거잖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했죠? 네. 그렇죠? 자, 놀라운 방식으로, 의외의 방식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스피니치하고 유즈는 스피니치가 유즈를 하는 거야? 유즈를 당하는 거야? 아, 스피니치가 막 이용합니까? 그래서 뭐 있는 수동태였어 다음 문장?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이용되어질 수 있다. 의외의 방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스피니치가 이용되어질 수 있다. 스피니치 can be used.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통째로 잘 알아둬라 했죠. 여기에 제일 긴 이 빈칸의 형태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In a surprising way. 됐습니까? 여기에 뭐 ED도 안 되고 뜻대없이 이런 거 넣지 마라. 어, 놓고 싶어. 그러면 얘 다 대신에 스피니치 can be used surprisingly. 됐습니까?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자, 의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뭐부터 얘기하냐면 스피니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어떤 특성부터 나오나 아니면 사이언티스트부터 등장시키나? 사이언티스트부터 등장하나요? 특성 먼저 나오고 사이언티스트 뭐 그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엔 됐습니까? 순서는 뭐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사실 상관없는데요. 뭐 근데 자연스럽게 그 뒤에 과학자 얘기 한 번 더 나오니까 특성 얘기하고 과학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아 과학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다 라는 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금치에 이러한 특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이러한 특성이 먼저 나와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그 특성 A로 시작하는 그 동사가 들어있죠. 두 번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 때 한다. 됐습니까? 할 때 뭘 한다. 그래서 접속사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흡수할 때 observes what? water. 됐습니까? It is spinach 대신 왔다는 거. When spinach observes water. 그 다음에 spinach 나옵니다. Spinach also observes what? Other. 그렇죠. Other 뒤에 복수요. Many other things. 뭐로부터? From the soil. 토양으로부터 다른 많은 것들. Many other things도 observes 한다. Takes in 한다. Soaks up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과학자가 이용을 해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 왔잖아. 그렇죠. 무엇을 시금치의 이러한 특성을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였어. 그렇죠. 마인을 찾기 위해서죠. 마인을 찾기 위해서. 근데 마인을 풀어서 마인의 영영풀이 그렇죠. 지뢰는 일단 뭐야? 폭탄이죠. 네. 폭탄은 폭탄인데 하이드 하는 폭탄이야? 하이드 되어진 폭탄이야? 하이드 그렇죠. 어디 속에 하이드 되어진 거야? 땅 속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가 다음 문장에 나와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해왔다. Some have used. They have used what?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 찾기 위해서 to find what? Bombs. Bombs는 bombs인데 어떤 bombs? Hidden in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요 형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 됐습니까? 그
그 다음에 이러한 스피니치의 특성은 앞문장 when it observes water it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in order to find bombs which are hidden in the ground 됐습니까? 마인즈를 찾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과학자가 이렇게 했다 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뭐냐, 얘들이 어떤 걸 만드는지가 나온 것 같아. 그렇죠? 얘들이 이런 거 만들어요. 뭐를 가진 식물들을 만들죠? 네.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잎사귀 위에 뭐를 가진? 센서를 가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시작이 데이인데요. 데이 메이크 이렇게 시작되죠? 네. 그렇죠? 그 데이가 누구였더라?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On their leaves 할 때 데어는 플랜츠.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시금치 식물들 뭐를 가진? 센서를 가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만듭니다. They make. They make what? Special spinach plant. Plant는 plant인데 어떤? Sensors. Sensors의 위치? On their leaves. 잎사귀 위에 센서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사이언티스트 대신 왔다. 그 다음에 스피니치 플랜트 대신 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ich have로 바꿔 쓸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이라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with, 여기는 on이니 뭐라는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센서가 뭘 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뭐 했을 때, 그렇죠?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들이죠. 흔적들을 뭐 했을 때? 흡수했을 때. 뭐 누가 뭐 한다? 잎사귀들이 빛을 낸다. 반짝거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짝이다. light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ocks up 나오나 이제? 이번엔? observes 자꾸 쓰면 좀 재미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식물들이 흡수할 때 뭐뭐 할 때니까 시작은 접속사 when, these 즉아 뭐 할 때? observe 할 때 suck up what? 뭐로부터 나온? From bombs. 그렇죠? 그래서 그 센서들이 더 센서즈가 뭐한다? Light up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races from bombs 할 때.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서 스피니치 파트는 끝이 났죠. 됐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보강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그렇죠? 뭐 미리 해놓지 뭐. 그쵸? 가만 있어봐. 될래나? 아 그렇구나. 앞으로 주말 보강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입니다. 시작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들 plants that feed us. 그렇죠. 그래서 plants 복수니까 that feed us. 그럼 plants that feed us가 되면 당연히 which feed us 될 거고 생약 feed us 되겠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딴 건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건데 plant feeding us는데 왜 plant feeding us가 되냐면 우리를 먹여주는 식물 만들면 되니까. 됐습니까? plant feeding us는 되겠죠. 대생약하고 Okay. Plants는 plants인데 which are feeding us 하면 될 테니까 plants feeding us로도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Okay. 어떤 이야기야? 그렇죠. Hidden stories죠. About plants. 식물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됐습니까? Papaya 위대한 시금치.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빠빠이 is a world famous cartoon 캐릭터 등장인물. 계속해서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됐습니까? 스피니치를 먹음으로써 by eating spinach 뭐뭐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문장 현재였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when Popeye became popular
1930s. 자, 이걸 왜 비워놨어요? 내용 파악. 어디서? In the United States. 누가? All of the children이 뭐 했다? Began eating to eat. 먹기 시작했다. 무엇을? 스피니치를. 인기 become 뒤에 어떤 시 와서 점점 되어 갔었단데 웬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되어 갔을 때 30년대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is cold고 다 날려버릴 수 있다. Crystal City in Texas,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뽀빠이가 하는 거에 대한 뽀빠이의 특성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게 다 뻥이다 라는 거 이제 현실 직시하는 거. 그래서 시작은 A로 시작하는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give superpowers to us to eat 되고요. 됐습니까? Eating spinach, to eat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power, will not give superpowers to us. Spinach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에이팅 스피니치, 투 잇 스피니치, 윌 낫 기브 슈퍼 파워즈 투 어스. 스피니치 does have, really has a lot of nutrients. 그러니까 얍삽하게 does 대신에 really가 들어있으면 has를 골라야 됩니다. really has, does have. 그 다음에 뭐 시금치가 여길 리는 없으니까 it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Healthy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T 하면 최상급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sn't spinach 대신 왔다. Spinach is actually considered 여겨진다.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 on the planet. Okay. 그래서 앞에 a lot of nutrients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 요렇게 글의 순서 중요하다 했어요. 글 순서 so 넣을 수 있다 했죠. so it is actually considered. 그 다음에 이제 so, 그래서 스피니치 가볼까요? 스피니치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됐습니까? surprised 따위는 안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in a surprising way는 surprisingly라는 부사의 덩어리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when spinach she observes water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그래서 it's spinach 대신 왔고요. 계속해서 문법적 it,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 it만 연달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시제죠. 그시제. 그래서 some scientists used what?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Why? Find bombs which are hidden under the, in the ground. 뭐 which are 하든 that are 하든지 hidden in the ground.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 in order to find the bombs which are hidden in the ground. 그래서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는 요렇게 해서 앞문장을 가리키면 되겠죠. When it observes water, spinach can also spinach also observes many other things from the soil. This characteristic of spinach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는 표시를 해주시고요. spinach의 이러한 특성.
그 다음 They make special spinach plants with which have what? Sensors on their leaves. 그래서 they는 scientist. 그 다음에 they는 뭐 그냥 plant 할게요. plant s 붙이고 점 꼭 찍으세요. 소유격이라고. on the plant leaves. 복수의 소유격이니까 s plant에 s 쓰고 점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up이 있으니까 when did plants soak up traces from bombs the sensors가 light up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부분 끝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만.